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장채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승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변동폭이 아주 적은 상태고요. 나머지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 여전히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는 코인 360 페이지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코인 마켓캡 통해서 자세한 수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살펴보시면요. 마켓캡 시장 가치는 어제보다 늘어났네요. 273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4%입니다. 어제까지 비트코인 상승세 보이면서 주간의 상승 흐름 이어나가다가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272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1.45%로 거래됩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모두 오르고 있고요. 네, 오늘 상위권 암호화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이오타가 눈에 띕니다. 아이오타 13.64%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상위권 암호화폐들 어제처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들 OKEX와 바이낸스는 거래량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3위에 도비 익스체인지가 올라와 있고요. 어제 3위였던 비트제이는 내려와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어제와 같이 19위, 24시간 동안 거래량 19.59%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어제보다 20만원가량 줄어든 102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을 뛰어넘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암호화폐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빗썸. 빗썸에서도 비트코인 아직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102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트캐시 눈에 띄고요. 어제보다는 암호화폐들 상승 흐름 주춤하긴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들어 가격이 200% 급등한 EOS의 가격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OS를 발행하는 블루원이 6월 1일 암호업계에 판도를 바꿀 만한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의 영향으로 가격이 8.2% 이상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EOS가 2018년 4월에 시작됐던 1년 1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약세장을 5월 들어서 사실상 마감했다고 전했는데요. 위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EOS가 6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OS는 무려 9개월 동안 이어졌던 대규모의 역방향 포물선 패턴에서 상승하며 상승세가 촉발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암호화폐 거래에 기반을 다진 EOS가 8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앞서 역방향 포물선 탈출 후 3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석가들은 EOS의 최근 상승세를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EOS가 하락 매수 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곧 상승 랠리의 동력을 소진하고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의 가격 급등은 거래소들에 대한 비트코인 공급량 제한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다이어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주소들의 9개월 사이에 45만 개의 비트코인이 축적되는 그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1000에서 10000개 보유 주소들은 공급량이 26%가 넘는 3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과 비슷한 8,000달러 수준이던 2018년 8월 당시 이들 기업 규모 주소는 전체 유통 공급량의 20%에 못 미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형 주소들의 비트코인 주소는 2018년 2월 비트코인 가격이 3,200달러로 바닥을 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6개월 동안 120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들어서 이들 주소에는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는 올해 신규 공급량의 40%에 불과하지만 주소들의 수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18년 1월 약세장 시작 이후 95만 5천 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동안 기업 규모 주소들이 그것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을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0에서 100개의 비트코인 사이의 소매 규모 지갑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역시 12만 6천 개 증가했고 주소수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부분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주소에서는 2018년 초부터 3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도전 극복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의 자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데이터 분석 기관 다이어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분포가 글로벌 코인의 수용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적고 배울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기술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지만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글로벌 코인과 관련된 경제 활동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 가운데 35살 이상의 비율이 55%로 34세 이하 비율 45%를 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지배적 위치도 상실했는데요. 퓨처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 청소년 페이스북 이용자 비율은 불과 50%로 유튜브의 85%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저소득 계층 10대 청소년들은 고소득 가정 출신들에 비해 페이스북이 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BTC 소식입니다. 리플이 주요 저항선으로 간주했던 0.42달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어제 0.42달러에서 저항을 받다가 0.4달러와 100시간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마감되면서 새로운 상승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리플은 0.42달러와 0.4250달러의 저항 레벨을 돌파한 뒤 0.4460달러 부근까지 전진해 주간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기반을 닦는 모양새고요. 어제를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서 1.92% 오른 0.42달러를 가리켰는데요. 뉴스BTC는 리플 차트에 0.4240달러를 지지선으로 하는 상승 채널이 형성되고 있어서 조만간 0.45달러와 0.4650달러 저항 레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또 강세론자들이 0.45달러 위에서 힘을 받을 경우 한 차례 랠리가 가능해지고 0.4650달러 부근에 위치한 저항선 이어서 0.48달러까지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클리마칸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파클리마칸은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부흥시키고 암호화폐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유저들은 뉴스 구독, 여기 보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뉴스 구독, 블로그 검색, 암호화폐 거래, 시장 분석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디자인과 유저 친화적인 기능들로 인해 향후 이 플랫폼이 블록체인 시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수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NS 기능을 활용해서 플랫폼 내에서 다른 블록체인 추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파클리미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8천여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고요. 이 수치가 플랫폼의 유용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클리마칸은 10개 이상의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100만 명 이상의 유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에 제한은 없고요. 타클리마칸 관계자는 언어, 국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웹서핑을 하는 수고가 덜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8,79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션 거래소에서는 8% 넘게 급등한 8,795달러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 옥션 거래소에서도 모두 6월 선물 가격입니다. 자, 비트코인 1천만원 시대, 앞으로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시장에 큰 관심사일 텐데요. 좀 더 암호화폐가 대중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